다 눈이 뒤진 거면 언니? 쌤쌤 다시 불러주세요. 뭐를? 뭐 그거? 싫어. 싫어. 나연아. 네. 한국 뽑아봐. 유럽에. 한국 뽑아봐. 쌤 사랑한다. 나 사랑한다고?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 아까도 사랑한다고. 사랑가 불러주세요. 사랑가? 사랑가 뭐야? 진짜. 유럽? 너 해봐. 아니 선생님 불러주세요. 유럽. 사랑가가 누가 누구한테 부른 거지? 춘향이가 사랑한다. 춘향이가? 춘향이가 유령한테 하는 거 아니야? 반대 아니야? 그런가? 이도형이 춘향이한테 한 거 아니야? 그런가? 해봐. 선생님. 해봐. 아니 나는 내가 배운 게 아니야. 너가 배우고 있잖아. 아니 괜찮아요. 선생님 불러주세요. 아니 나는 모른다고. 나는 배우지 않았는데. 선생님 뭐라고? 헛소리 하나 불러주세요. 너는 배웠잖아. 그랬죠. 그러니까 해보라고. 싫어요. 너 그러니 씨 판소리 때문에 씨 학원 빠지면 안 돼 그래요? 아니 피했네요. 아니 시간이 겹치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 리빙룸이. 어제 그 저기 뭐지 강유 강유는 어제 갔고 그다음에 누구지 지연이 나. 지연 나 보고 싶어. 그러면 오늘이 1월 31일이죠. 네. The last day of January. Like so fast. Shu, 네.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영어로. It's 해야 돼. It's January 31. 베스킨 라빈스야? 어? 체크 너 슈즈 31이 왜 쉽게 31이 아니지? 맞는 줄 알았어. 30하고 첫 번째 해야지. 너 첫 번째가 뭐야? 뭘? 그래. 그러면 31? 그래. 알았어. 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 날짜 얘기할 때는 그걸로 몇 번째로 해야 돼. 네. 그래서 first, second. 왜냐면 1월의 몇 번째 날 그런 거니까. 뭔가 되겠어? 네. 그래서 31st 그래야 돼. 네. 베스킨 라빈스 하면 안 돼. 네. 혹시 베라 좋아합니까? 네.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 뭐래 갑자기 이쪽 것도 없이 저런. 배고플 때 너는 아이스크림 먹냐? 네. 맛있잖아요. 아 진짜 그래 되게 유니크한데 유니크해. 유니크하고. 독특하다고.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 그래요. 그래. 그리고 너는 이제 방학 한 달 남았구만. 우와. 벌써 짜증 난다고? 네. 담배정? 담배정 언제 나오냐? 2월 28일. 2월 28일? 저희 계약날 나오는데. 계약날? 네. 계약 하루 전인가? 아니야 계약날. 야 너희들 예비 중일 있지? 야! 예비 중일 너희들 각자 나한테 개인톡으로 너희들 학교 어딘지 보내 지금. 저 남중이요. 아니 보내라고 나 기억 못하니까 보내라고. 왜 주원아 귀찮아? 네. 아, 그래 보내요? 그래 심주원 보자. 아니에요. 지금 보내. 개인톡으로. 여중이라고 보내요. 향원중이라고. 일단 이제 향원중으로 해. 여중이라고. 계속 뭐 여중 남중 할 순 없잖아. 알지? 그래서 남중은 이제 장중으로 이제 향원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내. 알지? 그래요. 그래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놀면서 그래 즐기면서 하고 그래 봅시다.
그때 뭐 이제 뭐 이것저것 설명했었나? 아 그때 좀 그거 했었지 우리 그. 자, 첫 번째 거를 그래. 누가 하냐면 그래 우리 오랜만에 온 낙양이. 네, 낙양이 해봐. 3단 변화 했었나? 네. 그래, 나경이 뭐죠? 컴, 캠, 컴. 아, 컴, 케임, 컴. 나도 뭐 갑자기 카메라 이런 거. 그래요, 컴, 케임, 컴. 맞습니다. 그래, 컴, 케임, 컴. 그래, 오케이. 잘했어. 그래, 나경이 좋고. 자, 다음 거인. 다음 거를 그래 누가 해볼까? 그래 은별이 해봐. When they came near the front door, they heard a man looking in the dark living room. 그래. 오케이. 자, 이거 하율이가 해석해봐. 그들은 욕했냐 방금? 욕했어? 윤서. 네, 저도 아 윤서가 기습이라 했어요. 아 기습이라 그랬어?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꼬였어. 아니야. 야 조용히. 그렇게 다구를 치려고 그래 하지 마. 그래. 하율이 그래 해봐. 그들이 현관문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들었다. 한 남자가 말하는 것을 그 부엌에서 이렇게 좋아해.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가는 거야? 그럼 리빙은 뭐지? 갑자기 부엌 집에 있잖아. 거실?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래서 그 dark가 뭐야? 어두운. 아니야, 저 하율이. 어두운. 그 living room 맞? 3초, 3. 안방? 2. 거실, 거실. 거실이래요. 뭐? 뭐지? 거실 맞아. 미친이야. 뭐였냐? 뭐라고? 아야, 아야, 뭐라고? 뭐였냐, 그래? 거실 때 아무도 대답 안 해. 하율아. 네? 너는 너희 집 현관문 열면 바로 뭐가 나와? 부엌이 나와? 바로 안방에 나와? 아니요. 뭐가 나와? 거실이요. 그래, 거실이잖아. 그래요. 그래, 리빙룸이, 그죠? 리브가 그거잖아, 리브가. 이거 사는 거잖아. 그럼 방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그래 맞습니까? 네. 저 제 방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아 진짜. 아니,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가 제일 많이 있는 거실에 이렇게 딱 TV 보는 거. 주원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TV 보고. 아니, 아니 그 아빠는 방이 있는. 방에 계셔? 네. 전 아빠랑 따로 사는데요. 그래. 거실은 제 건데요. 뭐라고? 거실은 제 건데요. 그래.
하원 이거 프론트에서 프론트 가지고 많이 쓰는 표현 뭐라 그랬지? In. 그렇지. In. Hope. Hope? 아 이것까지 해서 in 요거. In. In 다시 해봐. In. Front. Of. Of. 그렇지. In front of. 오케이. Okay? In front of 뭐라 했어? 엄마 앞에. 엄마 앞에. 오케이. 그래. 오케이.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한 사람 중에서 누가 할까? 어 그래 혜연이 이거 3단 변화. Here, hard, hard. 그렇지. 어 hard. 이걸 그때 선생님이 무슨 동사라고 했었나? 혜연이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 그렇지. 어, 그래요. 어, 시우. 네. 여기 아이인지 뭐라 그랬죠? 현재분사. 그렇지. 너 다리 어. 떨면 다리 잘라버린다. 계속 떨어. 아니, 둘이서 아주 완전 계속 떨어. 강유랑 둘이서 뭐, 여기 뭐 무너뜨리려고? 누나 지진 나겠어. 왜 계속 떠는 거야? 복달아라게. 알았지? 그래. 아니 어지러워가지고. 다리 떨면 돈 나가는 거 있잖아. 그래 뭐 이제 그런 뭐 있죠? 자 됐습니까? 쌤쌤쌤. 어 됐죠? 첫 문장이 원. 첫 문장이 원. 아 원. 어, 아 그것도 지현이랑 비슷하네. 어, 안 놓치고 다 하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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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어, 그래 윤서. 네? 여기 원 뭐라 그랬어? 그 불특정한 하나. 맞아? 맞을걸요. 근데 그것도. 뭐? 아니에요. 어, 뭔가 태클 걸고 싶지? 네. 그래. 됐죠, 이거. 됐습니까? 네. 어, 복태 다 됐죠, 그러면? 고실도 내가 이빨로 계속 이러고 있어. 고실이 완전 못 이러고 있지. 이빨장이 고실을 몰라. 이빨장이 왔어. 못 이러고 있지. 궁금한 사람. 안 하고 왜요? 물어본 사람.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 아무도 없는. 자, 사랑이, 트웬이, 효주, 세븐틴. 어, 시우 처음으로 봤네. 네, 시우 원. 그다음에 오아 오늘 하윤이만 걸렸구나. 혜연 혜연이 14, 하원이 20, 다인이 10, 그다음에 다솔이 19, 어 윤서 17. 주원이 아, 12. 어? 그뜻 제대로 안 되었어요. 뜻, 어, 그 선 선생님 안 돼. 어, 아, 뜻 제대로 안 쓰는 거? 어, 그래. 다음에 다은이도 그렇지. 오케이, 다은이 원. 네? 아니야, 그래도 어, 그래, 다른 그 잘 해왔고 EBS 그만. 어, 그런 거 잘했고. 영상 어 다 봤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혹시 했어? 여기서 썼어? 영상 보면서? 그래 그래. 그러면 복습 테스트 그것만 해서 영상을 보내면은 무거우긴 한데. 그래 너는 잘했으니까 2배 더 줄게. 저는요. 뭐 뭐라고? 저는요. 아 너 있잖아. 너 복습 테스트 보냈어? 복습 보냈으면 빨리 이거 다 줘. 네? 복습 테스트 영상 보냈냐고. 언니꺼 보냈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 더 받으면 되지. 네. 어, 네가 이제 안 밀리게 하면 되는 거야. 너희 한 개. 그러니까 복수 테스트까지 보내면 하는 거야. 어, 은근히 저 어제 영상 보냈어요. 뭐? 그 어제 금요일날 빠진 거. 금요일날 빠진 거 보냈다고? 네. 그래서 받는다고? 네. 달라고? 그래, 하율이 16. 나경이가 그러면 11, 12. 어, 나경이 됐지? 응, 어, 그래. 어, 자, 그래.
핸드폰 괜찮아? 어? 왜? 졸려? 시력이 많이 졸려 안 졸려? 안 졸려? 그래? 어. 졸린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아 그냥 졸리 갔다 왔지 뭐 졸리 뭐 딱밤 때려줘? 아니요 요요 오 야 요 뭐라 했어요? 뺨을 갈겨버린대 다리 떨면 다리 잘라버려 다리 자르고 뺨 때리고? 아 또 잔이야 잔이야 그래 경찰서는 나가면 되겠지 어 그래 네. 그래. 어제 여기 하고 이거 잠깐 조금 설명할 거 있다 그랬지? 네, 그래. 그래. 요거를 좀 잘 적어. 특히 이제 지금 중학교 올라간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도 잘 적어 이거. 자.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여기를 조금 끄집어내서 할게요. 이거는 forget to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조건 100% 그렇구나? 알겠지?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시험. 근데 틀린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참 그렇지. 네 알아요. 자 뭐냐면 봐봐. 자 여기 이제 forget이 있고 너희 forget이 뭐죠? 잊다. 잊어버리다 그거지? 네.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생기다. 알아뒀다. 알다. 야, 있는 게 그 반대가 뭐라고? 뭐 생기다? 알다. 없다. 없다. 아니, 그 있다가 아니잖아. 있다가 아니잖아. 있다가 아니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잊어버리는 거. 그렇지, 잊어버리는 거. 까먹는 거. 그거의 반대가 뭐야? 생각하다. 어? 생각하다. 알았어? 아닌가? 생겼다. 생겼다고? 기억하다 아니야? 기억하다? 알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forget의 반대는 기억하다야. 자, 기억하다가 뭐죠 영어로? Remember죠, remember. 오케이? 그러면 거기다 봤어. 기억하다. 진짜 왜 그랬어? 자, 요렇게 일단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까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하는 거. 오케이? 잘 봐. 자, 근데 요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두 개로 가는데, 요거 뒤에, 투 부정사를 쓸 때가 있어. 투 부정사. 투 부정사니까 투 뒤에 동사 원형. 여기 VR은 동사 원형이라는 거야. 동사 원형. 이 V가 동사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원형이라는 거야. 아무튼 투 뒤에 동사 원형, 이게 뭐였지? 이게 투 부정사죠? 그래. 여기 투가 올 때 있고, 여기 to 말고 to 부정사랑 싸우는 애가 뭐죠? ing. 그렇죠. ing.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 두 개의 뜻이 달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거 뒤에 to 부정사랑 ing냐 뭐 이렇게. 뜻이 완전 정반대야. 자, 정반대인데요. 자, 봐. 너희들 요거 투 부정사 있잖아. 이번엔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같은데 투 부정사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미래.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투 부정사는 미래성을 나타낸다고 했지. 기억납니까? 미래. 그래서 try to 할 때 그때 설명했었잖아. 네. 그래서 그게 to가 미래성이니까.
그래, 2가 이제 원래 방향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얘는 미래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forget to 하면은 미래야. 알겠어? 그러면 forget ing는 뭘까? 미래의 반대가 뭐야? 과거. 과거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forget 뒤에 ing가 나오면 얘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때? 정반대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왜냐면 얘도 똑같아. to가 미래라고 했지? 그래서 얘도 미래. 미래고 여기 ing 뭐다? 과거.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야, 그런데 솔직히 미래 과거는 뭔 말인지 미래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더 설명, 더 간단하게 해줄게.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 뭔 말이냐면, 이게 잘 적어야 돼. 야, 그러면 미래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직 안 일어났지? 네. 그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한마디로 잘 적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야,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to를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과거는 어때? 이미 일어났지? 이미 지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미 일어난 거. 이미 일어난 거일 때는 ing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뭐야? 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알겠어? 네, ing 말하고 이미 일어난 거.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한번 봐볼게. 여기 잘 봐봐. 자, 윤서야. 네?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이면 이렇게 해. 자, 이거 뒤에 뭐 나왔어, 지금? to. 이거 forget 뒤에 to 부정사 나왔지? 네. 그러면은 여기 to는 뭐라 그랬어? 미래라 그랬지, 미래. 그럼 얘는 미래야. 그러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 그러면 그가 그것을 끌 것을 까먹었다는 거지. 네, 네. 껐다는 거야, 안 껐다는 거야? 안 껐다는 거야. 안 껐다는 거야. 꺼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조금 이게 어렵죠,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다른 걸 한번 해볼게. 너희들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희가 이제 외출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보니까는 이제 비가 올 것 같아. 그치?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우산 챙겨가는 거를 기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우산 챙길 거를 기억해. 잠깐만. 그거 말고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잠깐만. 너희가 여기 방에 있었는데 이제 나가. 맨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우산
아니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제 특히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꺼야겠지. 맨 마지막 사람이 그지? 그러면 어 이 나갈 때 어 불 끄는 거를 잊지 마. 아니 불 끌 거를 기억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기억해 한번 해보자. 자 영어로 해봐. 기억해 어떻게 하는 거야? Remember. 자 remember 그러는 거지. 자 기억해. 자 뭐를 기억해? 불 끌 거를 기억하는 거지. 네. 그러면 불 끄는 게 과거 이미 일어난 거야 아니면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아직 안 일어났지. 네. 그러면 to를 써야 돼 아니면 써야 돼? to를 써야지. 그래서 remember to를 써야 되는 거야. remember to 그 다음에 불 끈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turn the 여기 뭐 light 이렇게 나왔었지 이렇게 turn the light 그 다음에 끄는 거지 끄는 거니까 이제 off를 써야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 같이 한번 해봐. 빨리 해봐. Remember to turn the lights off. Remember to turn the lights off. 뭐 만약 있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근데 remember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쓸 수 있지. 잊지 마도 쓸 수 있어. 뒤에는 똑같이 하는데, 이거 불 끌 걸 잊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잊지 마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 자, 잊는 거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마, 뭔가 하지 마니까 don't로 시작해야겠지. Don't forget. 아, 그렇지. 거기 나왔어. 그래서 don't forget 하는 거야. Don't forget. 그 뭐야? 잊지 마. 그렇지? 근데 이것도 이미 불을 끈 거야?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꺼야 되는 거야? 앞으로 꺼야 되는 거야. 미래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얘도 똑같이 to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잊지 마 이거지? 자, 해봐. 너는 말로 해봐. 잊지 마. Don't forget to turn the lights off.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So don't forget to는 앞으로 뭔가 할 걸 잊지 마. 윤서 알겠어? 그거랑 이제 remember to.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습니까? 네. 그래. 이거는 정반대 뜻이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 이제 복습할 때는 이거 정당한 예문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 자 요거 됐고 그래 요 다음 거를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밑에 그 아저씨 있잖아. 혹시 누군지 압니까? 사람이요. 뭐라고? 그렇죠. 여기 거기 알리바바라고 적혀 있지. 네, 알리바바 창업자 아니에요? 맞아, 알리바바 창업자 맞아. 봤어요. 알아요? 네. 그래요. 혹시 이름 알아요? 아니요. 잭마. 여기는 잭마라고 나왔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다른 이름이라고. 중국 사람 써요? 중국 사람이야. 중국에서 제일 부자야. 왜요? 선생님은 이 사람 아세요? 김보. 알지 당연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원래 이 사람이 중국 이름이야. 잭 마는 이거는 영어 이름이고. 김쇼. 혹시 마윈 들어봤습니까? 마윈. 아니요. 마윈 안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요.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 이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마윈 그러면 이 사람 마윈 알겠습니까? 거기다 써? 이 사람 한국에서는 마윈이라고 합니다. 마윈 윈? 응. 마윈 그래서 우리 이제 마윈 이제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좋긴 하겠지. 오케이? 왜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1등이니까 근데
중국 갈 일이었다. 아니 뭐 가건 말하고 뭐 그걸 알고 있으면 뭐 이제 정보니까. 그렇죠? 아 중국 코로나 올 거예요. 뭐 그렇죠. 그래. 자 그래 요거 이 사람이 이제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 뭔지 압니까? 아니요 그거. 알리바바 뭔지 알아요? 인터넷이죠, 그치? 네.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어디지? 네이버. 구글. 우리나라. 구글 들이치고 있어. 네이버지 네이버. 그렇지 네이버. 삼성이야 너. 네이버나 카카오 막 이런 게 막 인터넷 그런 거잖아, 그렇지? 말이 이 사람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우와 대박. 중국이잖아 중국. 그러네. 중국 야 중국 인구 몇 억이야? 몰라요? 천억. 10천. 뭐? 천억? 야 이 새끼야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천억이 어떻게 돼 이 새끼야? 중국이 한 12억인가 13억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인도가 거의 따라했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 읽어. 읽어봐. Jack Ma is the rich인데 여기다 EST죠. So richest. Richest man in China. China. Okay? 그래. 해봐. 잭 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마윈 이렇게 해도 되고 가장 부자인 는 그렇죠. 일단 잠깐만 뭐 한 살 할 테니 더 하고 이렇게 EST죠. 네. 이제 한 살 더 EST. 최상급. 나경아. 네. 최상급 알아 몰라. 제일 최고. 그렇지 맞아. 써. 네, 더 하고 EST면 최상급이야. 최상급. 그렇지 가장 뭐 그거죠. 그래서 마윈은 뭐다? 가장 부자죠. 가장 부유한 뭐 남자 또는 얘가 사람도 나타내기도 해요. 뭐 사람을 하나 낳겠지. 사람이다. 중국에서. 그렇지. 세계에서는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고?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는 뭐 그쵸 최고 부자이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내가 하도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니까. 또 누가 돈 많죠? 그 있었는데. 만수르는 아니에요. 만수르는 많긴 한데. 그 가방 뭐냐? 가방? 뭐 샤넬? 아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 그 사람? 네.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도 그랬고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인가 뭐 있잖아. 그 몇천 조도만 그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왕. 왕세잖아. 중국에 누가 가면 돼?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뭐 아르헨티나 잡았다 해가지고 뭐 차 막 뽑아주고 막 그랬잖아. 아무튼 뭐 그래요. 아 무함마드. 아 그런가? 아무튼 그래. 그러네 잠깐만 1,2,3,4 이거 삽입 문제 나왔네. 그럼 삽입 문제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걸 먼저 봐야 되지. 야 조용히 안 해. 야 지방방송 꺼. 여기 밑에 있는 거 문장이 아가리 합치라고. 새끼 뭘 걸리게 씨. 자 흐름의 문장에서 적절한 것은 요거 뭐 해야지. 이거 읽어봐. However, his life was not easy from the start. Start 그랬어. 자 해봐.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was not easy. 쉽지 않았어. From the start. 태어날 때부터? 진짜 슬퍼. 태어날 때부터. 아 뭐. 근데 이제 시작 처음. 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의 삶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쉽진 않았다 이거지. 그렇군. 맞습니까?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여기 1번부터 5번에 이제 넣는 거잖아. 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그 한다 그랬지? 이 문장을 생각해보고 그지 생각해서
이 문장에 들어갈 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뒷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는 거지. 네. 그러면 암 내용은 뭐가 나올까? 암 내용 그 여기에 그렇지. 여기에 뭐가 나왔어? 그러나 나왔잖아. 네. 그러나 뭐야? 중요하다고 했어. 별표 쳐, 별표. 그치? 그러면 그러나야? 네. 뭐야 근데?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그러나가 나오면 너희들 그러나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플러스 내용이 플러스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how에 뭐가 나왔다 칠게. 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 보통은 마이너스가 나오지. 네.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만약에 앞에가 마이너스였어. 네. 앞에가 부정적이었는데 how가 나왔네. 그럼 뭐로 바뀌어? 플러스. 긍정으로 바뀌고. 해피엔딩.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래서 하위가 나오면 이렇게 뭐다? 이렇게 긍정, 부정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 네. 어머, 알겠어? 네. 아, 무조건 뭐 다 100%가 그러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뭐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 쉽지 않았다 그랬죠? 네. 그럼 뭐야, 이거 부정이지? 네. 그럼 얘 앞에 뭐 했어? 플러스. 긍정일 확률이 높겠지. 아, 발음 진짜, 아우, 씨, 뭐지? 뭐 50대 아저씨가 얘기해, 뭐 발음이네? 아, 뒤진다. 뭔 말 알았어? 엄마는 알았어? 네. 그래. 그래서 얘는 앞에 긍정이 나오다가 그래. 뭐 이제 앞에 긍정이 나오고 이제 이럴 확률이 있다. 자. 근데 이제 부정이 나왔지. 네. 그리고 뒤에 이 뒷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 긍정. 긍정이 또 나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인데 뭐야? 시작부터 그랬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삶에서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시작 부분이 나오겠지. 네. 삶의 시작인데 약간 살짝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지.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네. 오케이? 알았지? 자,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보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가장 부자였다며, 그지? 그러면 아직 뭐 긍정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 거 해봐. He started. He started. 알리바바. 알리바바. 그치. 뭐야? 그는 시작했다. 알리바바를. 알리바바가 이제, 그치, 중국에서 제일 큰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뭐야? 여기서 이제 쇼핑 뭐 다 하고 그러죠. 여기 네이버도 대단한 게 네이버에서 다 쇼핑하고 막 그러잖아. 네. 막 결제하고 말지, 그지? 자, 그래. 뭐 이걸 시작했는데. 자, 다음 거 해봐. This is the biggest company. 그 다음에 doing a business야. business on 더 아니야. D죠. 저희 I니까 모음. On the internet in China. 오케이? 자, 뭐죠? 이것은. 이것은. 더 하고 여기 이제 EST도 나왔죠? 최상급. 가장 큰 회사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ING가 이렇게. 예, 얘가 꾸며져 있는 거죠? 이제 do 하는 거죠? 하는 뭐를? 사업을 근데 on the internet 인터넷 상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그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마무리할까?